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동네는 여기가 바로 서구 평리동입니다. 평리에 중평시장이라고 있죠. 뭐 대평리시장도 있고 뭐 신평리시장도 있고 그중에 또 중평시장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중평시장에 있는 매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인분 현재 사신 가격보다 손해보고 정리를 하십니다. 이분이 사실 때 금액에서 거의 세금 뭐 수수료 등등 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는 손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현재 좋아요. 수익률이 현재 16%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수 가격 또한 1억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골목길 진입했는데, 여기 앞 건물, 이 건물이 이제 시장 통행길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현재 이 주변에 건물 연식 대비 그리고 수익 대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건물 또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일단 금매물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전면은 전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은 총 6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이 앞쪽에는 전부 다 각각 한 대씩 주차할 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2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세입자분들 차량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주차는 뭐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합니다. 바닥은 여기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현재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걸로 해놓으니까 건축물이 거의 한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 공실은 없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새를 놓고 나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를 나가신 상태이고요. 여기가 3룸인데 3룸 그 한가운 보여드릴게요. 진입하면 건물에 이렇게 4개 채널로 CCTV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건물에 주인분은 거주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새가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자, 2층 올라왔고요. 2층에는 총 이렇게 3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 2가구, 그렇게 1호, 2호, 그리고 3호 3룸인데요.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장, 키 큰 장으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삼연동 중문,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는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고요. 거실 뒤편에는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분이 여기를 옷방으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옷장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거실 또 반대편 쪽에는 세탁실로 쓸 수 있도록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는 냉장고는 이쪽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3룸 치고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안쪽으로 또 방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안방으로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도 상당히 사이즈가 잘 빠져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욕실도 있는 구조입니다. 3룸 같은 거 보실 때 욕실 세면대에 샤워기가 연결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세를 놓을 때 세입자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이고요. 이 집은 세면대와 샤워기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3룸 보고 나왔고요. 제가 영상 1층에서 깜빡했는 게 이제 주차장에도 한 가구가 더 있어요. 1층에는 원룸식으로 된 구조가 한 가구 있고요. 거기도 이제 세입자분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3층도 이제 이렇게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개와 그리고 투룸 2가구로 총 4가구가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배열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제 위에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인 세대이고요. 내부 인테리어 또한 아주 파란색 톤, 화이트 톤으로 전체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주인 세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 볼게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동쪽 도로입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바라보면 저기 화성, 저기가 평리 유타운입니다. 화성 파크들이 엄청 크죠.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
새로운 동네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도 아파트가 한 개 있는데 저기 바로 서구청입니다. 서구청, 뭐 서부경찰서 등등 앞쪽에 밀집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동쪽으로는 여기 청구 아파트가 있죠. 청구 아파트 앞쪽으로가 서대구 역으로 이어지는 대구 5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역세권이 되는 위치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고요. 이런 호재들이 있는 속에서 금매물로 정리하는 오늘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룸 5개, 투룸 2개, 3룸 하나, 주인 세대. 대지는 200제곱미터, 건물은 368제곱미터. 건축 연도는 2017년 3월 15일 날 준공해 놨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5천, 대출은 4억 2천이고요. 임대 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임대 보증금 3억 4천 650만원, 현재 인수 가격 1억치 않은 9천만원도 아닌 8,35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18만원에 은행 이자 210만원 제외하고도 108만원 수익률 15.5%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 주인분 9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세금 등등 하면 오늘 건물은 뭐 1억 가까이나 소견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주인분도 이런저런 세금 때문에 건물을 정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으면 건물이 올라간다, 향후 한 2-3년 정도만 있으면 금리만 안정화되면 충분히 가격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정상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